트럼프가 이번 성추문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결과에 미국 내에서는 그야말로 격투장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활동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들과 행동들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된 한국의 핵무장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던 중국 측에서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지며 지금이야말로 트럼프의 한국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말릴 수 있을 때 라며 온 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시선, 그리고 무엇을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지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자리를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논 의혹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해 미국 여론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부터 1일 사이에 표본 그룹에 포함된 성인 남녀 78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50%는 트럼프 유죄 판결에 대해 옳다고 답했고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 내의 평이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있는 트럼프였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는 답이 51%였고 트럼프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본다는 답이 12%, 트럼프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답이 1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논지급 관련 서류 조작 의혹 사건 형사 재판에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무죄의 결정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암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배심원 편결로 트럼프 캠프의 대선 전략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유권자 접촉에 필요한 인력보다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변호사와 선거감시원을 늘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악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치르는 대선 결과를 법정에서 다투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RNC 당국자는 RNC가 그 어떤 부서보다 이 기능에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RNC는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같은 경합주를 비롯해 13개 주에서 선거 공정성 담당 국장을 두고 주와 카운티 단위 지역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질 경우 2020년 대선 때처럼 다시 선거 조작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징후라면서 올해 대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바이든 캠프도 법률팀을 보강하며 공화당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위기에 몰린 상황인 가운데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들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단연코 한국의 핵무장 이슈였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의 주변 국가인 일본도 있었지만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두고 진지하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중국의 언론 매체 CCTV는 북한이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600초대형 방사포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18대를 동원해 각기 한 발씩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다량의 오물풍선을 띄워보내고 서북도서를 향해선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등 파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 중국 측에는 치명적인 장애 요소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우리 중국은 트럼프의 재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막아야만 한다 라고 심각하게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로 심각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전술의 한반도 재배치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국이 여전히 군사 능력을 증강하려는 2차 세계대전 시대의 정신세계에 갇혀있다. 항공모함 전단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항모를 운영하는 데 130억 달러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 자율 선박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간 8,200억 달러, 우리 돈 1,100조가 넘는 미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없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고 덧붙이며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며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한국이 자체적으로 국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이 대표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 고 명시돼 있는데요.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무장관 등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도 지난달 22일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미국 자체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의 70% 이상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는데요. 북한에 있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왔지만 현 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 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 고 평가하며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측이 무기를 수출하며 국력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 4월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군사 전문가인 나이바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본토 두 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과 오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헬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대규모 공습 핵도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하며 중국이 대만을 넘어 한국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들은 중국이 동원한 16대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용 B-61 기반 공중발사순항미사일 4발 또는 CJ-10 20계열 ALCM 6발을 장착할 수 있어 한반도에 64에서 96발의 핵폭탄을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한반도를 겨냥해 5개 여단 규모의 36기의 발사대에서 150여 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 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대한국 훈련은 당연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 국가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한시라도 빨리 한국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측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중국이 한국이 핵무장을 함과 동시에 상황이 180도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가울 리가 만무한데요. 중국 매체 CCTV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중국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한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CCTV는 트럼프가 집권 시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허용하며 미국 측에 부담을 줄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핵무장을 끝내며 모든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중국을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중국 역시 한국의 사지를 잘라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현재 전력으로만 놓고 비교해도 한국과 중국이 막상막하를 이루는 시점에서 한국이 핵이라는 엄청난 전력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패권이 바뀌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라며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미 엄청난 군사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것만 해도 K2, K239 신궁의 천궁2, 게다가 최근 LSM이라는 지대공 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더해 이미 한국에는 핵잠수함 기술까지 갖춰져 있는 상황. 이 모든 최첨단 기술력의 종합체인 한국의 핵까지 결합된다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나 단숨에 박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진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중국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한국의 핵무장을 막아야만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사기의 중수로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6,000kg에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월성 원자로 사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에서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 등을 통하여 증강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는 자연 리튬에서 빼내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 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 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에 필요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하나그룹이 만들 수 있다. 핵분열탄, 증강 핵폭탄, 수소폭탄을 굳이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험을 한다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 2년이면 핵폭탄 100개 제조가 가능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24년 시점에서 한국은 핵무기의 3요소 중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제외한 투발수단 전부와 기폭장치 제작에 필요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핵물질은 없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단기간에 대량 보유가 가능하다. 또한 투발수단으로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현무미사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핵무기의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무장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핵무장과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은 은밀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무기로 영국과 프랑스라는 핵보유국들이 기타 투발수단을 포기하면서도 핵잠을 유지할 만큼 효율성이 큰 전투체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과거 핵투발수단으로 미사일, 항공기를 제시하였고 백곰이라는 미국의 나이키 미사일 기반의 200km 사거리의 지대지 탄도탄을 개발하여 사망 직전 테스트까지 완료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7번째로 지대지 탄도탄 자체 개발에 성공한 사례다. 또한 대한민국은 VLS를 갖춘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SLBM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차후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계획하기 때문에 SLBM을 통한 핵무기 투사는 충분히 한국의 능력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다. 운반체인 미사일도 2020년 2월 신형 현무포탄도 미사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무포 계획으로 500km 사거리의 탄두 중량 4톤급인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나와 있어 충분히 핵탄두를 투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민간용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되었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국가 존망이 걸린 비상시라면 민간용 고체 연료 로켓이라 해도 중거리 탄도탄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핵전력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핵보유국들이 그러하듯 대통령이 최종 운영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군의 전략무기를 담당하는 육군미사일사령부가 국방부 산하로 승격되어 핵무기를 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배치 중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핵탄두 SLBM을 탑재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의 최악인 소식은 현재 한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2021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지가 합의되어 한국의 탄도탄 탄두 중량과 사정거리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는 ICBM의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2021년 9월 현무5 탄도 미사일과 현무5포 SLBM이 완성되었음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500km에 총 중량 36톤, 탄두 중량 8톤인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 개발도 완료했다. 탄두 중량을 낮출 경우 미니트맨급 사정거리도 나올 것으로 보여 주변국을 모두 견제할 핵탄두 운반체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인다. 한국이 핵을 가지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